친구들 안녕. 오늘도 한 학기 한 권 읽기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읽을 책은 우리에게 펭귄이란? 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책의 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어요. 두 아이가 서 있는 장소는 버스 정류장 앞인 것 같아요. 두 아이의 표정이 웃고 있는 걸 보아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듯 보여요. 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간 목적지를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까닭도 함께 써봅시다. 차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섯 개의 제목이 있네요. 이 책은 총 다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각 이야기에 그려진 사파를 함께 보며 다섯 편의 이야기의 내용을 상상해보고 상상한 줄거리를 학습지에 글로 써봅시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예상한 줄거리였는지 혹은 다르게 흘러갔는지 비교해보면 재밌겠죠? 첫 번째 이야기, 우리에게 펭귄이란에 등장하는 나의 동생은 펭귄을 보러 가겠다고 가족에게 선언했지만 다들 믿지 않았어요. 동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나는 동생이 떠나는 길을 배웅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동생이 나간 뒤 집이 발칵 뒤집혀졌지만 다행히 사육사 이모 집에서 동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동생에게 어른들은 펭귄에 대해 적당히 둘러대기로 했지만 나는 적당히 꾸며내면요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어른들처럼 둘러대지 않고 동생에게 제대로 말해주고 싶은 나를 위해 여러분이 펭귄 상담사가 되어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남겨봅시다. 펭귄을 만나지 못해 속상한 동생에게 마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글로 전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고양이를 안아보자의 호준이는 영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이 계속되었지만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계속 신경 쓰여 결국 집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누나와 갈등이 생겼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서 누나가 집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서로에게 말했다가 다투게 된 호준이와 누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 전달법.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나 전달법에 대해 함께 배워봅시다. 그리고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호준이와 누나의 대화를 옳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짝과 함께 역할을 나눠 역할극도 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아람이의 편지에 아람이는 친한 친구인 규리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어떤 친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편지에 썼어요. 왜 문자를 하지 않고 편지를 쓰냐는 꼬마의 질문에 아람이는 더 특별하니까 라고 얘기하며 비밀 편지의 소중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이 아람이처럼 비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나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못했던 말들과 생각, 마음을 담아 이름을 쓰지 않고 비밀 편지를 써봅시다. 쓴 편지는 무작위로 섞은 뒤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친구가 쓴 비밀 편지를 읽어보고 그 편지에 진심을 담아 댓글도 달아봅시다. 네 번째 이야기, 달팽이가 간다 에서 나는 비가 오는 날 등굣길에 초록 잎사귀 위에 있던 달팽이를 만나 학교에 가야 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지켜보았어요.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고 빗방울 소리만 느껴질 정도로 나에겐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야기에 나오는 나처럼
무언가를 만났던 소중한 기억이 있나요? 가장 친한 친구를 짝으로 처음 만났던 순간, 길을 가다 우연히 귀여운 강아지를 만난 순간,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순간처럼 말이죠. 소중했던 나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그림 일기로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그림 일기를 전시하여 다른 친구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공유해 봅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네모에게 에서 보미는 알아서 자라야 해! 라는 할머니의 지나가듯 내뱉는 말들이 마음에 흙더미처럼 쌓여갔어요. 그래서 보미는 나는 알아서 자라기 정말 싫어! 라고 쓴 비밀 노트를 학교 가기 전 거실 소파 테이블에 일부러 두고 갔답니다. 비밀 노트를 본 할머니와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보미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모에게 글의 뒷이야기를 상상해보고 글을 써봅시다. 친구들과 쓴 글을 바꿔 읽어보며 이야기의 평점과 감상평도 남겨봅시다. 책 잘 읽어보았나요? 책에 나온 다섯 편의 이야기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쓸쓸할지도 모르는 어린이를 위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각 이야기에 나온 인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핫시팅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씩 역할을 나눕니다. 두 번째, 역할을 나누어 맡은 인물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활동지에 적습니다. 세 번째, 순서를 정하여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이 되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해봅니다. 활동이 끝나면 등장인물 역할을 맡은 친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도 이야기 나눠 봅시다. 우리에게 펭귄이란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작가의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방 안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 속의 인물들이 온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회복해 다시 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외롭고 고단한 날들이 찾아오더라도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